제목은 숲속 사진관이라는 동화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숲속 사진관. 숲속 사진관이에요. 가족 사진 전문. 사랑을 듬뿍담아 찍어드려요. 숲속 사진관. 가족 사진 전문으로 사진 찍어드려요. 숲속 사진관을 열었네요. 숲속 사진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여기는 건물 안이 아니라 밖이에요. 그래서 사진관인데 나무도 있고 사진관인데 여기 바위도 있고 예쁜 꽃들도 보이는 여기 야외예요. 자, 여기는 사진관 사장님이 누구냐면 부엉이, 아까 얘기하신 여기 있는 부엉이가 사진관 사장님이에요. 사진,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조명을 보고 다른 여러 일들을 하는 조수는 곰이에요, 곰. 자, 우리 오늘 문 열어볼까요? 자, 문 엽니다. 자, 숲속 사진관 가족 사진 전문. 우리 집 문 열었어요. 놀러 오세요. 사진 찍으러 오세요. 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자, 우리 집에 사진 찍으러 오세요. 사진 잘 찍어드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물들이 똑똑똑. 어? 누가 찾아왔나 봐요. 한번 들어오세요. 열어볼까요? 짜잔! 누가 왔죠? 사자. 우와, 제일 좋아하는 사자가 왔네. 첫 번째 손님은 사자였고요. 자, 우리 여기에, 자, 여기 예쁜 배경으로 사진 잘 찍어 드릴게요. 자, 찍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찰칵! 짜잔! 하니까 사자 가족이 입을 어떻게 했죠? 그게 아 하고 있네요. 아 하니까 우와, 정말 멋진 가족이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갔는데 또 어디선가 두벅두벅두벅두벅 쿵쾅 쿵쾅 하더니 지금 사진관 문 열었나요? 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들어오세요 하죠.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무슨 가족이죠? 고릴라 가족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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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릴라 가족이 왔어요. 자, 자, 우리 고릴라 가족도 사진 예쁘게 찍어드릴까요? 자, 우리 봄 조수 조명 밝게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명 밝게 여기서 쫙 비춰줄게요. 우리 여기 고릴라 가족 이쪽에 오세요. 아빠 고릴라, 엄마 고릴라, 꼬마 고릴라 다 같이 모였나요? 하나, 둘, 셋 하고 사진 찍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니까 우와! 찰칵 찍었는데 우와! 어떻게 했죠? 가슴을 두드리면서 쿵쾅 쿵쾅 하면서 사진 찍었어요. 쿵쾅 쿵쾅 하면서 고릴라 가족이 사진을 찍었어요. 우와, 정말 멋진 사진이에요. 네, 오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지? 어? 뱀인가? 이렇게 하더니 지금 문 열었나요? 문 열었나요? 안 열었나요? 문 열었어요. 들어가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다음은? 정말이네요! 뱀 가족이 왔어요. 뱀 가족이 스르륵 하면서 뱀 가족이 왔는데 이번 뱀 가족은 신혼부부예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그래서 두 명이 가족이에요. 자, 이 신혼부부 뱀 가족이 사진을 찍는데 자, 우리 또 하나 둘 셋 하고 찰칵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짜잔! 우와, 뱀 가족이 사진을 찍었는데 뱀은 길다란 몸을 서로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꼬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했죠? 하트, 어떻게 하트? 하트, 하트 모양을 만들었어요. 정말 멋진 가족이네요. 너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잘 찍어서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디선가? 자, 자, 어디선가? 이런 날개 소리가 들려요. 어? 이렇게 날개 소리가 들리더니, 지금도 사진 하나요? 사진 찍나요? 아, 문 열었어요? 자, 누가 왔을까요? 독수리가 찾아왔네. 동물원에서 봤던 독수리가 찾아왔네요. 하늘 높이 날던 독수리가 내려왔어요. 자, 우리 독수리 있는데, 이 독수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독수리인가 봐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다 다른 지역에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독수리에게 두 분이 오셨어요. 자, 하나, 둘, 셋! 할아버지, 할머니 독수리가, 우와, 멋진 날개로 서로 양쪽으로 멋지게 이렇게 팔을, 날개를 들어 올렸더니, 멋진 조각 같아요. 이 숲속 사진관이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우와, 이 숲속 사진관에 가면 정말 사진을 잘 찍어준대. 사진이 정말 잘 나온대.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 그래? 우리도 가야 되겠다. 아, 우리도 가야 되겠다. 우리도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다. 우리도 사진 찍으러 가야지. 그래서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사진 찍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숲속 사진관은 정말 여러 동물들이 다녀갔는데, 혹시 그림자만 보고 한번 맞춰볼까요? 자, 지금 코가 굉장히 길고요. 물에, 코로 물을 푹 뿜기도 하고요. 코로 사과도 먹고 음식도 먹는 이 동물은 무슨 가족일까요? 코끼리 가족이었어요. 코끼리 가족도 다녀갔구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조금 전에 동물원에서 봤는 동물인데요. 고개를 쭉 내밀어가지고, 지금 우리, 자, 우리를 해치려고 한 동물이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어, 괜찮아, 밖으로 나와.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밖에 나와서 놀아도 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멀리까지 망도 보고 서로서로 챙겨주는 미어캣 가족도 다녀갔고요. 배에 아기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배에 태워가지고, 벌짝벌짝 뛰어가는 캥거루 가족도 다녀갔대요. 캥거루 가족이 아기 캥거루라고 사진도 찍었네요. 이야,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에는 입에는 뾰족뾰족한 이가 있어서, 쿵 하면은, 쿵쾅쿵쾅쿵쾅, 입이 굉장히 큰 동물도 사진을 찍었는데, 누구일까요? 악어새도 같이 왔네요. 아, 악어 갈 때 악어새도 빠질 수 없지. 같이 가자. 우리 친구 같이 사진 찍자 해서, 악어 가족도, 악어도 악어새하고 같이 사진 찍으러 왔어요. 자, 여기는 뽀뽀하는 카멜레온 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나무늘보라는 동물도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또 동물 사진 찍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너무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하지만 사진을 잘 찍었어요. 자, 그리고 목이 굉장히 긴 동물도 사진을 찍으러 왔네요. 누구일까요? 기린도 사진을 찍으러 왔네요. 와, 아이고, 우리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곰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부엉이 사장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갈까요? 여기 어디선가? 콩콩콩, 터벅터벅터벅, 타박타박타박, 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찬다 곰이, 아, 나도 가족 사진 갖고 싶은데 하고 있네요. 판다야, 왜 너는 혼자니? 아, 판다 아기 곰이 혼자 사나봐요. 그래서 가족 사진 찍는 그 다른 동물들이 굉장히 부러웠었나봐요. 아, 그러면 어떡하지? 자, 우리 부엉이 사장님이, 안되겠다, 우리 이제 사진 그만 찍으려고 했지만, 우리 저기 우리 판다 곰을 위해서 사진 한 번 더 찍고 우리 오늘 일 마무리하자 라고 하네요. 그럴까요? 선생님도, 아, 사장님 좋아요. 우리 판다 곰을 위해서 우리 사진 다시 한 번 더 멋지게 찍어줘요. 판다 곰, 우리 여쪽에 와볼까? 우리 판다 곰 여기 이쪽에 와보렴. 우리 사진 멋지게 예쁘게 잘 찍어줄게. 자, 찍을 테니까, 자, 여기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보고 있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라고 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판다 곰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오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어디선가 구강광광광광 두두두두두두두두 콩콩콩콩콩콩 소리가 들려요. 동물들이 오는 소리예요. 어떤 동물이 찾아왔지? 어? 조금 전에 우리 사진을 찍었던 기린, 코끼리, 미어캣, 캥거루, 사자도 있고, 악어, 악어새, 여기 보니까 고릴라와 뱀도 있고, 여기 나무에는 나무늘보까지 아까 다녀간 동물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판다하고 같이 사진 찍어주려고 동물 가족들이 다시 돌아왔대요. 하나, 둘, 셋, 찰칵, 짜잔! 하니까 동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이 판다 주변에 같이 찍었더니 정말 멋진 사진이 나왔어요. 우와, 우리 꼬마 판다에게도 정말 멋진 가족 사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완전 아기 판다 소원이 이루어졌네. 우와, 좋다. 이렇게 해서 가족 사진 전문의 숲속 사진관 이야기 끝. 우엉이 사장님과 뒤에 있는 곰 선생님은 이제 우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 여행을 떠날까 해서 지금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다? 우와,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네요. 아, 이렇게 지금 더운 날씨에 이런 바다에 가면 굉장히 시원하겠다, 그죠? 우와, 좋겠다. 우리 숲속 사진관이었어요. 숲속 사진관, 가족 사진 전문, 우리 사진관에 오세요. 사랑을 듬뿍 담아 찍어드려요.